버스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멋대로 배치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.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, 노약자 등은 더욱 불편함이 큰데요.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중요합니다. 이는 나아가 사회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권리이자 시민의식임을 알아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